눈이 녹아 비가 준다는 우수가 지나면서 한낮에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봄 기운을 담아오기 위해서 담양으로 떠나봅니다. 네, 정수정 여행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담양으로 떠나볼 텐데 어디서부터 네. 시작해볼까요? 먼저 담양의 추월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기념물이자 그리고 남도의 5대 명산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추월산인데요. 이 담양 읍에서 출발해서 한 13km 정도면 아주 가까이에 다녀볼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또 기암 계석으로 깎아지린 듯한 아주 세운 석벽들이 마치 이렇게 성을 둘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담양 읍 쪽에서 보면 또 추월산이 스님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추월산 하부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노송이 우거져 그 멋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월산 하면 700여 미터로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요. 그렇다고 쉽게 오를 수 없는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산악인들에게는 더욱 매년 찾아드는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이 추월산에서 담양호도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 분은 네. 어떤가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추월산에서 내려다본 담양호 이렇게 마치 그 용이 비상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담양호에서 멋진 풍광과 함께 그리고 또 주변 둘레길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추월산 가는 길 하면 계절마다 그 멋이 다른데요. 네.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초록이, 가을에는 단풍이 우거져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광 자랑을 합니다. 이 추월산 상봉 중간쯤에 보면 보리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요. 네. 이 암자 주변으로 약수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약수터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죠. 네, 오늘은 옆에 화면에 눈이 계속 가게 되는데 네, 정말 마음이 좀 툭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요즘에는 호수 옆에 데크 네. 만들어놔가지고 수변길 같은 걸 만들어놓던데 담양호도 있나요? 너무 아름답죠. 담양호 네. 주변도 용마루길이 있는데요. 네. 이 담양호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그리고 또 추월산, 금성산성 이 경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수변 산책 코스입니다. 이 용마루길의 그 길이는 총 3.9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코스로는 목교 전망대, 열리지, 또 옛 마을터, 삼거리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무 데크길이 한 2.2km 되고요. 그리고 흙으로 된 산책길이 있는데요. 1.7km로 왕복 2시간이면 충분히 다녀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용마루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이 흙과 또 호수가 어우러진 멋진 힐링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무데크길은 또 흙길로 이렇게 만들어져 그 흙길로 만들 이렇게 걷기 어려운 곳에 이렇게 네. 나무 절벽에 데크길을 만들어둬 있는데요. 이곳에 또 아찔함과 그리고 또 쪽빛 맑은 호수의 물빛을 무리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걸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뭐 담양에는 자연 풍경 말고도 즐길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또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추억의 명보극장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대 거리를 재현한 곳 담양호 아래쪽에 이렇게 추억의 골목이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들어선 담양호의 추억의 골목길은요. 근대의 전시관과 그리고 영화 촬영소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또 해방 전후부터 그리고 또 1980년대까지 생활상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화 촬영소 그리고 또 옛날식 극장 그리고 7080 거리 많은 분들이 아마 추억의 거리로 하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 추억의 학교 교실 그리고 옛 만화방도 있고요. 옛날식 방앗간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문방구 네. 기억을 하시죠? 여기에 전방 그리고 또 오락기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때 그 시절에 추억에 떠오르게 하는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곳은 안 가봤는데 가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날씨가 좀 풀렸다고 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야외 나들이 하면 몸이 좀 약간 으슬으슬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몸을 좀 덮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담양에서 힐링의 시간으로 아마 뜨끈한 온천수를 그리울 때가 되는데요. 이 피로를 푸는 시간으로 온천욕이 아주 그만이죠. 이 온천수는 또 피를 맑게 해주고 또 면역력 체계를 증가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네. 요새 또 그 뭐야 미세먼지다 해서 아토피 피부 또 건조해지는 피부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 여기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네. 여기 온천으로 힐링하는 시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봄이 오는 길목 주말에 어디로 가볼까 고민이신 분들 가까운 담양으로의 여행은 어떨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